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독교 교회들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근간에 들어서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회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회방죄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죄를 지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그건 뭐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말씀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죄길래 그러냐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간다고 분명히 배웠고 또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차원을 떠나서 아주 결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성령회방죄란 말이에요. 한국의 전통적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들에서는 성령회방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금기로 되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설교 때에 성령회방이라는 단어를 감히 쓰지를 못하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성령회방이란 단어를 안 쓸 뿐만 아니라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 정도가 바로 전통적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1960년대 들어오기는 1950년대쯤에 들어온 거로 보는데, 1960년대에 일어나서 1970년대에 아주 크게 성장한 교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오순절 교파입니다. 오순절 교파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갖는 오순절 교파 속에는 여러 가지의 교단이 있지요. 거기서 비로소 이제
성령회방죄라는 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오순절 교파 사람들이 성령회방죄라는 단어를 쓴 동기가 뭐냐 이게. 왜 그분들이 성령회방죄라는 단어를 썼느냐. 오순절 교파는 전반적으로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봅니다. 곧 방언이나 또는 신유라든지 병고침이죠. 또는 귀신 쫓는 일. 이런 것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파가 바로 오순절 교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사이에 전통적인 장로교단에서 오순절 교파의 그와 같은 방언하고 신유하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임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러한 모든 행위, 즉 오순절 교파가 하고 있는 예배 형식이나 또는 그런 신앙생활이 사이비적이라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전통적인 장로교단, 다시 말하면 합동 측과 그리고 통합 측에서 예장이죠. 그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아주 팽배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오순절 교파에서는 여기 잘못하면 이단으로 정죄될 마당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느 쪽으로 그 생각을 갖고 또한 교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무장을 시키게 되었는 거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신유, 귀신 쫓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주신 은사로 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어떤 교단에 속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즉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사이비적인 것으로 몰아낸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즉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을 부정하는 거니까 또 모욕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들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이제 무장을 했지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이 성령 회방죄를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길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것이 성령회방죄인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방언, 신유, 귀신 쫓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는 비판을 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회방죄가 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그리고 그것보다도 성령회방죄라는 게 정말 있냐? 성경에. 성령회방죄라는 게 정말 있느냐? 오늘의 본문에서도 성령회방죄라고는 안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 그러지 성령회방죄라 그러진 않아요. 오늘의 본문은 이 성령회방에 관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문은 예수께서 귀신 들려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시는 일로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라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 귀신 들렸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그 단어는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possessed 되는 거예요. possess 점령을 당하는 거죠. possessed by demon or evil spirit 악한 영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인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이 spirit 영어로 spirit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이제 영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는 영이라고 일단 말을 할 때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거나 또는 천사라고 일컬음을 받는 선한 영들 아니면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영이라고 그러죠. 즉 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과 반대적인
사람이 아닌 존재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오늘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 시간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과연 인간에게 뭐가 있는지, 육체 말고 뭐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육체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니?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포세스에 거기 또 진치고 앉아서 자기 집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과정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뭔 거니까? 사람에게는 이 육체가 있고 그 육체는 이제 흙에서 온 거니까. 그렇죠? 근데 흙이다 이게. 육체는 몸은 흙에서 온 것이고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네페시 카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네페시 카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higher, 보다 격이 높은 네페시아가 있고 또 하나는 lower, 낮은 네페시가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영, 혼 이렇게 명백히 1대1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로도 히브리어 네페시를 뭐라고 정확하게 번역할 길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life, 어떤 경우에는 soul. 즉 히브리인의 사상 속에 네페시라고 하는 건 뭘 하는 존재인 거니까 생명을 유지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그 네페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그 네페시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피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 속에. 그래서 피를 다 흘려버리면은 네페시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lower 네페시라고 그래요. 그거를 낮은 네페시. 그 네페시는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을 해서 물고기의 네페시를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흙에게 명령을 하셔서 동물의 네페시를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 네페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랍비들의 사상은 그 네페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육체하고 네페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lower 네페시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은 죽으면은 네페시도 죽어 없어지니까 동물은 죽으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할지라도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죽어서 천국까지 이렇게 하면 그게 실언이 되는 것이 왜냐 강아지는 동물인데 거기에는 천국 갈 내페시도 없고 지옥 갈 내페시도 없어요. 그 내페시는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죽어서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로어 소울이 있고 하이어 소울이 있다 이게요. 그럼 푸뉴마는 어디 갔냐 이게 그죠? 푸뉴마 소울 그 히브리 말로는 이제 루아흐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그러는데 그 푸뉴마도 또 번역할 길이 별로 없어요. 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뭔 거니요?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딱 들어맞게 번역되는 단어가 없어요. 또 헬라어를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딱 들어맞게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할 때 한글 단어와 영어 단어가 딱 들어맞는 게 없어요. 이와 같이 언어들마다 의미를 갖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단어를 특정한 단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단어를 번역을 할 때 단어를 쓰는 거는 exactly 딱 들어맞는 단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뭘까? 가장 가까운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번역된 것을 읽는 사람은 번역자는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서 이 영어에 있는 언어 단어와
가장 유사한 거, 비슷한 게 뭔가 해서 그래도 비교적 가장 비슷한 거를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역물을 읽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된 것을 읽는 사람은 오리지널과는 전혀 반대되는 뜻을 자기 마음속에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그리고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창조 쪽, 창세기 쪽, 창조 쪽에 나가면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걸 영어로 이제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우리 말로는 이제 그걸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 번역된 걸 보면 뭐 많은 루아흐가 영으로 번역이 못 돼요. 마음으로 번역된 것도 많아요. 또는 바람, 윈드, 바람으로 번역된 것도 많고 뭐 이런 등등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푸뉴마가 있느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푸뉴마라 그러면 거의가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건 아니면은 귀신이죠. 악한 영. 그 악한 영을 표현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실 때 지혜의 영 그러면 그게 푸뉴마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푸뉴마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아닌 존재들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과연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푸뉴마가 있느냐 그러면은 정확히 말을 못 답변을 못해요. 이것이 유대인의 사상이고 유대 랍비들의 사상이 옳시다. 그런데 지금 어떤 푸뉴마가 들어가는 거니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이브 악한 영이 그 악한 푸뉴마가 들어갔어요. 그걸 다이모니온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그러는데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이모니온이란 단어에서 나온 게 디몬이에요. 디몬. 그렇죠?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또 번역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영어로 디몬이라고 했는데 그 디몬에 딱 떨어지는 말이 우리말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겨우 찾아낸 게 뭐예요? 귀신. 그래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뿐이에요. 그런데 동양 사상의 귀신은 뭐냐? 악한 영을 귀신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혼을 귀신이라 그럽니다. 그게 문제가 그냥 보통 복잡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이모니온 또 영어로 말하는 디몬 이거는 동양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의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할 때 중국말로도 그렇고 한국말로도 그렇고 번역을 할 때 무슨 단어를 쓸 거냐 이게. 우리가 가진 단어 중에는 가장 그래도 그 디몬하고 다이모니온하고 비슷한 단어가 귀신인데 그놈의 귀신의 뜻이 뭐냐. 아, 그 죽은 자의 영혼인 혼인 영혼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들의 일각에서는 아주 희한한 이론을 내는 사람이 있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그 혼이 영혼이 떠나질 못하고 배회를 했는데 그게 귀신이다. 그게 얼마나 하느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인데 그런 60살에 죽었으면 60년 동안은 그게 돌아다녀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귀신이다. 그 왜 귀신이냐 그게. 아, 그 귀신 쫓을 때 물어보면 안다. 너 누구냐? 그러면 아무개 삼촌이 옳시다. 아무개 할아버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성경에도 없고 정신없는 귀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는 거니? 바로 귀신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뜻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눈은 떴는데 못 보게 만들게 시신경을 눌렀겠지요. 어디 무슨 작용을 했겠지요. 그 다음에 입은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귀신에 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악한 영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악한 영들과 이제 싸우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은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요. 별의별 일 다 해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신경을 가지고 그 악한 영들이 그 신경을 가지고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내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내요. 와, 어마어마해요, 그 힘이.
어떻게 저런 몸에서 저런 힘이 나올까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 것도 나빠요. 뭐 아 여기 본문에 귀신 들려서 장님 됐고 못 보고 귀신 들려서 말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말 못 하고 그다음에 저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전부 보면서 다 귀신 들려 그랬다고 모든 병 다 귀신 탓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도 상당히 잘못 가는 겁니다. 병 중에는 그저 자연적으로 그리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발생된 병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생긴 병도 있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들은 그걸 잘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신병,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병자인지 아니면 귀신 들려서 저런 짓을 하는지 이것이 생물학적인 병인지 의학적인 병인지 아니면 귀신 들려서 병이 생긴 것인지 그 왜 구별을 해야 되는 거니?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은 병원에 가서 못 고쳐요. 고칠래야 고칠 길이 없다고. 그런데 귀신이 안 들리고 의학적으로 생긴 병은 귀신아 나가라고 백날 떠들어도 안 고쳐져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명백히 구분을 해야 치료가 가는 거지 덮어놓고 아무거나 다 그냥 귀신 들렸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귀신이 어딨나 그래서 전부 다 의학적인 거로 봐도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아주 희한한 말을 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자손이라고 번역되는 게 조금 저는 그렇게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런 거니? 여기 자손이라고 번역된 게 휘오스인데 휘오스는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은 almost 대부분의 경우에 아들이에요. son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호라는 관사가 붙었어요. 헬라어 호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더입니다. 더. Oh, he is the son of David. 바로 그 아들이 아닌가? 다윗의 바로 그 아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많았고 또 다윗의 자손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 많았을 텐데 얼마나 thousand thousand이지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 더 son 호 히오스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메시아예요, 바로. 메시아인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니까, 아!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이 메시아면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이스라엘의 공동의 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정당하게 인정이 되는 날에는 그동안 예수님을 회방 낳고 못살게 굴고 사사건건이 일 못하게 했던 바리새파들과 사두개파들과 헤롯 당원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국민의 적이 됩니다. 국민의 적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이게 지금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